안녕하세요. 헤어봅소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공항 가는 버스는 몇 번입니까?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Excuse me, which bus goes to the airport? Bus number 100 and 200 go to the airport. How much is the fare? It's 1,000 won. By the way, you can take the airport limousine bus in front of the hotel. Really? How often does the bus run? It runs every 15 minutes, and the fare is 5,000 won. I see. Thank you. Excuse me, which bus goes to the airport? Which라는 의문사는 선택의 범위를 주고 질문하는 상황에서 쓰이는데요.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버스들 중에서 몇 번 버스가 공항으로 가나요? 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Bus number 100 and 200 go to the airport. 오, 블레어. 그런데 네. 이렇게 버스 번호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네. 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100, 200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또 번호를 하나하나씩 100, 200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네. 분들은 이게 숫자 0이 숫자 0이 알파벳 5하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5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를 100 하셔도 되고요. 뒷부분 두 자리를 합쳐서 00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와, 00? 00. 네. 굉장히 좀 원어민스러운 그런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How much is the fare? How much는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네. 뒤쪽에 요금이라는 그런 뜻의 fare를 붙여서 How much is the fare? 요금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레어, 이렇게 가격을 물어보는 비슷한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ow much is it? 이건 이미 배웠으니까 그렇죠. 다른 것들은 좀 생각해보면은 How much will it be? 또는 What's the fe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will it be? What's the fee? 이렇게 right.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특히 자신의 입에 탁 붙는 그런 그렇죠. 표현이 있으면 자기가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It's 1,000 won. By the way, you can take the airport limousine bus in front of the hotel. Okay, 천 원입니다. 그런데 by the way, 호텔 앞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앞에 라는 표현을 쓰실 때 in front of 다음에 장소를 쓰시면 어디 어디 앞에 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호텔 앞에 그러면 in front of the hotel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right. 있습니다. 다음은요. Really? How often does the bus run? How often? 이거는 얼마나 자주 몇 번 이렇게 뭐 빈도수를 질문할 때 쓰는 패턴인데 How often does the bus run? 그 버스가 얼마나 자주 오나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좀 다른 예를 이 패턴을 이용해서 블레어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오, 얼마나 네. 자주 헬스클럽에 가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장 보시도록 네. 할게요. It runs every 15 minutes and the fare is 5,000 won. 오, every 15 minutes.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매 15분마다 아니면 15분에 한 번씩 이런 표현입니다. It runs every 15 minutes and the fare is 5,000 won. 네. 15분에 한 대씩 운행이 돼요. 그리고 요금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외국인이 I see, thank you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네. 'Excuse me, I'd like to go to Mokpo. Where can I buy a ticket? The ticket counter is on the first floor at the passenger terminal. Thank you.
How may I help you? One person for Mokpo, please. Here's your ticket. Please fill out a declaration form and show it at the gate. Okay, thank you. Have a nice trip. Excuse me. 먼저 이렇게 실례합니다 하고 말문을 열면서 I'd like to 동사 원형을 사용한 I'd like to go to 목포 이렇게 네. 저는 목포에 가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Where can I? 라는 패턴이 나왔는데 Where can I? 라는 그 패턴 뒤에 동사 원형 사다 라는 뜻의 buy를 붙여서 Where can I buy a ticket? 하고 어디에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Sure. Mm-hmm. The ticket counter is on the first floor at the passenger terminal. 오, 티켓 카운터. 네. The ticket counter 하면은 티켓을 구매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on the first floor 하면은 1층에서 그리고 at the passenger terminal 하면은 여객 터미널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문장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실 점은 좁은 장소의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장소의 개념이 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Thank you 하고 감사를 표시한 후에 여객 터미널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How may I help you? 오. 도움이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시는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패턴인데 How may I help you? 오케이?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person for Mokpo, please. 오, 간단한데? 그렇죠. 오, one person, 한 명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이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for 목포, 목포 가는 표 하면 one person for 목포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도행 세 명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ree people for 우도. 네, 쉽죠? 너무 쉬워요. 네, 다음 문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your ticket. Mm-hmm. Please fill out a declaration form mm-hmm. and show it at the gate. 어떤 서식이나 양식을 기입하다 하실 때에는 fill out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declaration form이라는 단어는 배나 비행기를 타실 때 이렇게 작성하시는 신고서 있잖아요. 그 신고서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show it at the gate 했는데 게이트에서 보여주세요. 이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전에 배웠던 것처럼 show it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명령문 패턴이 쓰여 있습니다. Okay, thank you. Have a nice trip. 이렇게 항상 감사를 표시한 분들께 또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고 Have a nice trip 하고 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외국인들에게 제주의 좋은 인상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통수단과 관련된 상황과 방향 관련 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come back with another helpful lesson next wee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